네, 안녕하세요.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시간. 오늘은 3월 2일 목요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3월 1일 날잘 안녕하세요. 쉬셨나요? 네, 잘 쉬었습니다. 네, 관련돼가지고 한번 쫙 네. 얘기해 주시죠. 일단 어제 국내 시장은 쉬었고요. 2월 마지막 거래일 미국 시장은 열어서 일단 엊그제 시장이랑 어제 미국 시장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미국 시장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2월 달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이날 3대 지수 일제히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뭐 다우 같은 경우 2월 마지막 거래일 한0.7% S&P 500 0.3% 나스닥 0.1%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도 보시면 금융 쪽이나 커뮤니케이션 소재 이런 섹터들이 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뭐 IT나 자유소비재, 헬스케어, 산업재, 필수 소비재, 에너지, 부동산, 유틸리티 이런 섹터들이 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가 조금 올랐었었는데요. 한 3bp씩 오르면서 10년물이 3.95, 2년물이 4.84까지 오르면서 금리가 계속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유가나 천연가스도 좀 오르고 비트코인도 조금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또 빅테크 쪽 살펴보시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엔비디아, 넷플릭스 다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한1.2% 정도 하락을 하기도 했었고, 반면에 메타 같은 경우는 3% 정도 반등을 하기도 했었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뭐 중요한 부분들 다 말씀을 드렸고요. 발표된 경제 지표로는 좀 볼만했던 게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해주는 소비자 신뢰 지수랑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부터 보시면 1월 달에 106이었는데 2월 달로 넘어오면서 102.9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신뢰가 조금 더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컨센서스가 108.5였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고,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는 같이 발표를 해주는 두 가지 지수가 있는데, 현재 상황 지수라고 하는 present 인덱스가 있고요. 또그 향후 6개월 뒤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기대 지수가 있는데, expectations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혼조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현재 상황 지수가 지난 1월 달에는 151.1에서 2월 달에 152.8로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향후 6개월 이 기대 지수는 1월 달에 76에서 2월 달에 69.7로 나오면서 향후 6개월 뒤에는 조금 더안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평을 먼저 해보자면 현재 지수에서 뭐 사업 환경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 혼조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만 여전히 고용 시장이 너무 강력해서 현재 상황 지수도 전월 대비해서 좀 개선된 것으로 좀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6개월 이 기대 지수도 마찬가지로 사업 환경이 더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도 약간 좀 혼조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약간 이 설문의 응답자들도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는 또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약간 헷갈려 하는 듯한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 시장도 향후에는 약간 혼조될 것 같다라는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수입이 뭐 증가할지, 감소할지 대체로 약간 좀, 네, 좀 혼조되는 모습이었고, 이번 설문조사 결과 자체가 약간 좀 혼조된 것 같은데, 사진 2번을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현재 기대 지수에 현재 사업 환경이 좋다, 좋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는데요. 지난 1월 달에 사업 환경이 좋다라고 한 사람이 19.9%에서 2월 달에 17.8%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건데, 또 사업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9%, 17.7%로 이쪽에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환경이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건데 약간 혼조됐고요. 또 현대 기대 지수에서도 어쨌든 일자리가 충분하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48%에서 52%로 늘어나게 되면서 고용 시장은 여전히 강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6개월 기대 지수에서도 이 표를 그냥 보시면 되는데요. 일자리 뭐 증가나 감소, 수입이 증가나 감소 이렇게 보시면은 뭐 수입도 증가할 것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7%였는데 14%로 줄어들었고요. 또 수입이 감소할 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지난달엔 13.4%였는데 이번엔 11.6%로 감소할 것 같지 않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보면 결과가 약간 좀 혼조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컨퍼런스 보드의 코멘트를 보시면 1년 뒤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6.7에서 6.3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물가는 잡히고 있다라는 건데 또 코멘트에서 여전히 소비자들은 높은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 계획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주택이라든지 내구재, 뭐 자동차나 전자제품, 가전제품 이쪽에서도 구입 구매도 미루고 있고 최근에 리오프닝 쪽 되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이 코멘트에서도 2월달 들어서 사람들이 휴가 계획도 좀 미루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코멘트들이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 네. 지표들이 다 2월 28일 날에 네, 그렇습니다. 발표된 지표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발표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금리가 오르면서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도 약간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발표된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3월 2일인데 이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12월 달치기 때문에 약간 시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3번은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추이를 YY로 해놓은 표입니다. 이번에 YY로 4.6%가 나왔고요. 컨센서스가 5.8이었는데 이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우측에 사진 4번은 주택 가격 지수의 지역별로 어디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냐입니다. 제가 여기 회색으로 보이는 바가 지난 12월이고요. 그리고 제가 빨간색 박스로 여기 샌프란시스코랑 시애틀 이렇게 이제 박스를 쳐 놓았는데 아래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바를 보시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랑 시애틀 이 지역의 주택 가격이 가장 크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가장 왼쪽부터 덜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애미라든지 뭐 템파, 애틀란타 이쪽은 주택 가격이 조금 덜 빠졌지만 가장 우측에 있는 시애틀이랑 샌프란시스코는 하락폭이 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표를 지금 보니까 확실히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뭐 사진 3번에서는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에 2008년, 뭐 2009년 이럴 때 YY로 거의 20% 가까이 하락을 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보면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넘어가서 어제 미국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약간 혼조되는 모습이 나왔고 다우지수는 한 0.02%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S&P 500은 마이너스 0.5%, 나스닥은 마이너스 0.7%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마이너스 0.1% 하락을 하면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약간 약했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도 보시면은 또 에너지 섹터가 최근에 유가나 천연가스가 약간씩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 1.94% 가장 많이 올랐고 소재가 한 0.7%, 산업재가 0.4% 오르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어제는 자유소비재라든지 부동산, 유틸리티 이런 섹터들이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IT, 헬스케어, 금융, 커뮤니케이션, 필수소비재 이런 섹터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또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10년물이 다시 4%를 넘어섰다라는 내용이 다시 나왔는데 어제 또 10년물이 한 7BP 정도 오르면서 이게 소수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3.99로 나와있는데 한 4%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2년물도 6BP 오르면서 4.8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같은 경우 정고점이 한 4.23 정도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4%를 다시 뚫고 올라왔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리의 상승이 가파르게 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네.
예, 최근에 계속 다시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까지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리고, 네. 종목별로는 좀 어땠나요? 아, 네. 어제 좀 빅테크 쪽 살펴보시면은 구글만 0.3% 상승을 보였고요. 대체로 빅테크들 1%에서 2% 정도씩 일제히 좀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존과 엔비디아, 넷플릭스 2% 넘게 하락을 했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인베스터데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좀 늦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6시에 시작하는 거였는데 한 6시 반다 돼서 시작을 했었고,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앞으로 친환경 뭐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좀 기대하고 있었던 뭐 저가 차량 이런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어서 향후에 또 나오면은 내일 업데이트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유가 같은 경우도 한0.8% 오르면서 배럴당 77.7달러, 뭐 천연가스도 2.5% 하면서 거의 최근에 5일 연속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일 동안 한 23%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은, 네, 보이시는 종목들입니다. 한 8종목이 났는데, 소재 쪽에 뭐 린드, 자유소비재 쪽에 부킹홀딩스, 뭐 산업재 금융, IT 쪽에 퍼스트 솔라, 그리고 자유소비재 쪽에 윈리조트, 이런 기업들이 어제는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또 섹터별로 종목들 살펴보시면은, 유가랑 천연가스 같이 반등하면서 에너지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같이 반등을 했습니다. 엑소모빌이나 쉐브론 단 0.89%씩 올랐고, 옥시덴탈 한 2%, 이오지 리소시스도 한 4.4%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보시면 TSMC만 한 1.5%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2.2%, AMD, 마이크론 다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섹터별로 종목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발표된 지표 중에 ISM PMI가 발표가 되었거든요. 이 지표 이어서 저희 최로 상무님께서 좀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일단 위에 표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은 이번에 발표된 수치가 47.7이 나왔고, 컨센서스가 48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이 47.4였는데 컨센보다는 낮지만 전월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진 이번에는 S&P 500과 ISM 제조업 지수를 같이 그려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거의 동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ISM 제조업 PMI가 지난 1월 달이 47.4로 약간 저점이었던 것 같은데 다시 약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금리에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최종금리 5.5%, 그리고 여는 총재들도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닐 카시카리, 이 미니애폴리스 여는 총재인데 상당히 좀 매파적인 위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투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발언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 살펴보시면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서 계속적으로 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서비스 물가를 못 잡았다라고 하면서 침체 피하고 싶지만 우선순위는 물가 잡기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가 있는데 이때 25BP를 인상을 할지 50BP를 인상을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근데 임금 인상률은 너무 높고 연착륙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3월달 FOMC 회의 이후에 그 SEP가 발표가 되는데요. Summary of Economy Projection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총재들의 점도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금리가 조금 더 상향 조정이 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할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여는 총재는 좀 비둘기파적인 분이고요. 투표권이 없는데 일단 이분은 여전히 최종금리 연내 한 5.25% 이 수준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언제까지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올해는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분 또한 올해 인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딱 완전히 잡혔다, 완전히 잡혔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 정책을 완화하게 되면은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랐다. 아마 1970년대 그때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인하 없다, 물가가 완전히 잡힐 때까지는 정책 완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그래서 이런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금리도 오르고 시장도 약간 최근 들어서 조정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보면은 계속 매파적인 얘기들을 계속 네. 하다 보니까 금리도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10년물 금리도 4%대까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라온 상태고 아, 진짜 지켜봐야 되겠네요. 진짜 연간으로 5.25% 또는 5.5%까지 어느 수준까지가 이제 적정 레벨인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세미 페드 워치에서 금리 인상 확률을 살펴보시면은 그 최종 금리 한 5.5%까지 나왔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9월 달에도 또 25bp 인상할 확률이 40%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시장에서는 현재 5.75%까지도 약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5.5냐 5.75냐 한 40% 40% 이래서 약간 반반 정도로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나오는 그 연은 총재들 발언들이라든지 또 3월 22일 날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뭐 SEP라든지 점도표 이런 것들 나오면 저희가 또 네, 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특징주 좀 혹시 말씀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화요일 날에 테슬라가 멕시코 쪽에서 공장을 증설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한국 뉴스들 보면 테슬라가 한국에도 뭐 공장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좀 소식들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멕시코의 대통령이 발표를 했고요. 테슬라 멕시코 공장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누에보레온 주 몬테레이 지역인데 미국 텍사스에서 한 600km 정도 거리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멕시코 대통령이 그 멕시코 시티 남동부 지역 쪽에다 공장을 지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테슬라가 그 텍사스 지역에서 가까운 쪽 이쪽으로 하면서 그 니어쇼링을 하고 있고요. 이 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고 이 몬테레이 지역 이쪽에 해당 지역에 수출이 한 80%가 미국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한 2,600개의 업체가 있다고 하고요. 한 60만 명의 근로자가 있고 한국 기업들로는 뭐 기아라든지 LG 일렉트로닉 등 한 270여 개의 뭐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네, 내용을 또 참고를 했었습니다. 이게 어제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죠? 아, 엊그제 했습니다. 엊그제요? 네, 엊그제 해서 네, 엊그제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또 인베스터데이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인베스터데이에서 네. 이제 구체적인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은 돼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규모로 공장을 짓고 그리고 어떤 계획으로 이제 앞으로 네. 더 할지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종목도 또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이 있어서 몇 개 좀 살펴봤습니다. 로우스라고 하는 주택과 관련한 제품을 파는 회사인데요. 어제 장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고 어제 한 5.6%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5.2% 증가를 했고요. EPS는 2.28달러로 컨센을 하회하면서 컨센을 상회했고요.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7.6%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홈디포랑 상당히 비슷한 회사인데 지난주에 홈디포가 실적을 발표했을 때 약간 쇼크가 났었거든요. 거의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동일 매장 매출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1.5% 감소를 했는데 컨센서스를 하회했고요. 미국 내에서도 동일 매장 매출이 0.7% YY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고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상품 재고도 지난해 17.6빌리언이었는데 이번에 18.5빌리언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도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서 13.6달러에서 14달러 정도 제시를 했고 영업이익률도 13.6%에서 13.8% 그리고 매출액은 88에서 90빌리언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 거의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일 매장 매출은 향후에 한2% 정도 YOY로 감소를 할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홈디포도 봤을 때뭐 최근에 주택 시장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택 개조라든지 그런 주택과 관련한 상품들에서 수요가 좀 감소했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소비가 둔화됐고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향후에도 전망이 조금 안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한5.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달러트리라는 회사인데요. 한국에서 보면은 약간 다이소 같은 제품을 파는 회사입니다. 싼 제품을 파는 회사인데 일단 장전에 실적 발표를 했고 어제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9% 증가를 했고 EPS도 2.24달러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8%를 기록을 했고요. 이 달러트리 그 사업부를 보시면은 뭐그 사업부별로 세그먼트를 나눠주는데 달러트리의 동일 매장 매출은 전년 대비 8.7%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패밀리 달러라는 세그먼트가 있는데 여기서도 전년 대비 5.8%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이쪽에서도 전년 대비 7.4% 동일 매장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쪽에서도 근데 상품 재고가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4.36 빌리언에서 5.45 이렇게 나오면서 이쪽에서도 재고가 또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일단 EPS가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고요. 매출액은 컨센서스와 거의 동일하게 발표가 됐는데 일단 이 회사는 직원 수가 현재 한 20만 7천 명 정도가 있고요. 일단 감원 발표는 없었습니다. 근데 코멘트를 보니까 23년도의 전망은 경제 환경에 따라서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4년부터는 좋아져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돈을 벌수 있을 것이다 라고 코멘트를 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돈을 벌 건지 뭘할 건지에 대해서는 잘안 나왔는데 뭐 그때부터 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 아그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워낙 가격이 많이 올랐어서 달러트리라든지 이런 데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좀더 싸게 많이 사고 있는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어서 이 기업의 주가가 좀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좀 상당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CRM이라고 하는 이제 클라우드 회사인데요. 여기는 세일즈포스입니다. 어제는 2.3% 정도 올랐고 현재 시간 외에서 한1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그 회계연도로 23년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 전년 대비 14% 증가를 했고 EPS는 1.68 나오면서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 영업이익률이 이게 조정 기준인데요. 29.2% 나오면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회사의 사업부를 보시면은 구독 및 서비스 매출이 거의 다인데요. 7.8 빌리언 나오면서 여기서 전년 대비 14% 매출이 증가했고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시간 외에서 15% 오르고 있는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랑 연간 가이던스도 상당히 잘 줬습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EPS가 1.6에서 1.61인데 컨센서스가 1.3이고요. 또 연간 가이던스 보시면 EPS가 7.12에서 7.14인데 컨센서스가 5.78입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가이던스 EPS를 제시하면서 시간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인 것 같고요. 또 CEO가 지난해에 한 직원 10%, 한 7천 명 정도 감원을 발표를 했었고 감원으로 인한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게다 같이 반영이 되면서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좀 재무제표 이쪽도 좀더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네, 상당히 잘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컨센서스도 굉장히 좋게 발표를 해줬고. 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이렇게 그 조금 투명하게 발표해 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거를 딱 명확하게 숫자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 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이 또 있나요? 예,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 뭐 발표되는 특별한 지표는 없습니다. 근데 고용 관련 지표인 매 주마다 발표해 주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는데 컨센서스가 19만 5천 건이고요. 지난 주가 19.
19만 2천 건인데 여기서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놓진 않았지만 금요일 날에는 이제 ISM 서비스 PMI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중요하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여미남 시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